경기도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남녀노소 시민 1,500여 명이 걸어옵니다. 농악에 맞춰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담은 붓글씨 쓰기 공연이 펼쳐지고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칼춤과 북춤을 선보입니다.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태어나 광복군으로 활동한 애국지사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침범 안 하도록 못하도록 우리가 단결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선언서와 경기 청년 희망선언서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요. 100년 전 조국의 자주 독립을 염원하며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받들고 통일된 조국,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임시정부 형상의 조형물과 사진 전시, 피난 음식 맛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김거 선생님을 여기 와서 알게 돼서 뜻깊고, 일본의 괴롭힘에도 그 끝까지 버티신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하고. 대한독립 만세!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캠핑 축제 등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